요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바로 고객과의 소통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형 그랜저를 디자인한 스타 자동차 디자이너로부터 이 디자인 노하우를 전수받는 교류회장이 열렸습니다. 박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년 만에 새롭게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 출시 3주 만에 사전 계약 대수가 4만 대를 넘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날렵해지고 역동성을 강조해 더욱 젊어진 디자인이 꼽힙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 사장과 한국인 최초로 벤틀리 디자인 총괄을 담당했던 이상엽 상무 등 스타급 디자이너들이 참가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것은 디자이너들이 자동차를 개발할 때 외관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차량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수천 번의 그 변경을 거쳐서 이렇게 실제 자동차에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디자인이 자동차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기업들은 최근 고객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을 공유하기 위해 디자이너들과 디자이너 지망생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는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형 자동차가 출시될 때마다 가능한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금 개최하려고. 디자이너들로부터 노하우를 얻고자 하는 지망생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이상엽 디자이너 분을 일단 실제로 뵈보고 싶은 게 제일 컸고,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뭐 겪은 경험이나 또 실무진으로 일하면서 가지시게 된 가치관 같은 것도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또 양산까지 하시는지 그런 과정이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 일반인들과 소통 강화에 나선 현대차의 노력이 향후 내수 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명호입니다.